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쉽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최대한 올려서 묶어줄게요. 머리끈으로 일단은 짱짱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흔들림 없죠? 흔들림 없게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머리를 살짝 느슨하게 만들어줄게요. 살짝 올려서 너무 많이 올리진 마세요. 그래서 살짝 올려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머리 하기 전에 엉키지 않도록 손으로 빗질 해주거나 빗으로 빗질 해주세요. 꼭이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사이에 공간 만들어서 밑에서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서 손바닥으로 밑에서 머리 그대로 올려서 손가락 있는 대로 가져가서 끼워주신 다음에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전체 머리가 숱이 너무 많아서 다 잡히지 않는다면 나눠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머리 양쪽 머리 잡아서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중간중간 이제 벌려주시면 돼요. 머리가 느슨했던 머리가 좀 짱짱해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더 내려주세요. 반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크기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만 나눠주신 다음에 뒷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다면 한 바퀴나 전체 두 바퀴 돌려서 머리를 짧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집게핀으로 이렇게 최대한 머리 가까이 잡아서 머리 짧게 한 번 더 이렇게 남은 머리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최대한 가까이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혹시 번의 크기가 크다면 이게 집게핀 역할이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뒤로 모양이 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도 약간 귀엽고 볼륨 있는 머리로 해봤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머리 하나로 모아서 최대한 위로 올려서 묶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머리 조금 빼서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이 느슨하게 만들어줄게요. 조금 올려서 그런 다음에 가운데 공간 사이에 손가락 밑에서 넣어서 이번에는 머리 남은 머리 비틀어줄게요. 비틀면서 끝머리 가져가서 그대로 빼줄게요. 그런 다음에 머리 벌려서 양쪽에서 머리 이렇게 벌려주세요. 모양 저랑 뭐 예쁘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번의 크기가 만들어주셨다면 집게핀으로 뒤에 잠시 고정해 두시면 좋아요. 아니면 집게핀 없으시면 그냥 고무줄로 묶어주셔도 돼요. 뒤에. 그런 다음에 머리 벌려서 반으로 벌려서 서로 교차시켜서 이제 넣어서 빼줄게요. 머리 한쪽만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이런 모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도 돼요. 머리가 길다면 한 바퀴든 두 바퀴 돌려서 이렇게 집게핀으로 뒤에서 최대한 가까이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모양 만들어 볼게요. 실핀 준비해서 머리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꽂아서 원하는 곳에 고정해 둘게요. 뭐 하나든 두 개든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남은 머리가 만약에 길다면 실핀 고정하기 전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전체 머리에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내려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그런 다음에 뒷머리는 집게핀으로 머리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최대한 가까이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뒷머리까지 집게핀까지 고정해 주시면 번의 크기가 커도 이제 뒤로 이렇게 너무 처지진 않겠죠. 그래서 모양 거울 보시고 조금씩 빼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생략해 주셔도 돼요. 잔머리 많으시면 좀 깔끔하게 스프레이로 정리해 주셔도 돼요. 두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 머리는 자세히 보세요. 두 번 정도 머리
돌려서 위에서 손가락 키워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고무줄 살짝 들어서 한 바퀴 뒤로 돌려주세요.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뒤에 머리 잡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안 보이죠? 이제 보이죠? 그래서 뒤에서 잡아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뒤에 머리만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이제 머리 벌려줄 건데요. 잡는 위치가 중요해요. 이 뒤에 머리 같은 경우는 앞에 처음 만들어준 머리 같은 경우는 뒤로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벌려주세요. 쭉 벌리다 보면 머리 모양이 저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벌려서 모양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남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두셔도 되고요. 고데기 말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핀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모양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고무줄 사이에 끼워줬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니까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머리도 약간 볼륨 있는 머리로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천천히 보시고 응용해서 저보다 더 예쁘게 묶어보세요.